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외경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몸의 중심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 벙어리라서 일자가 안 돼. 자, 보통 우리가 보드 위에서의 무게 중심 생각하면 앞뒤, 그렇죠? 이거 많이 생각하죠. 이 상태에서 아니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무게 이동.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데크가 나가 있어도 중심이 밑으로 가는 뭐 이런 무게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중심 이동이에요. 이 중심 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 중심 이동이에요. 자,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외경이 기반이 되지가 않으면 이 중심 이동에 대해서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드가 넓잖아요. 보드를 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점으로 볼 수가 없고 어쨌든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 이동하는 시간, 이쪽에서 이쪽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감안을 하고 그것도 중심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넓게 가지면 엣지 넘기는 게 너무 느려지니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겠죠. 그러자면 자기가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힐 엣지와 토 엣지 아예 그냥 양분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고 힐 엣지냐 토 엣지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토 엣지를 죽이면서 베이스가 닿고 나서 그 다음에 이만큼 오고 나서 힐 엣지가 옮겨지는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가운데 두려고 노력해요. 그냥 그러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발 앞꿈치에 힘 주는 거, 발 뒤꿈치 하이백에 붙이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감안해서 같이 타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외경에다가 이걸 대입하게 되면 턴 자체가, 자, 우리가 만약에 숏턴을 하면 이렇게 계속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기준을 보드에다 두고서 이렇게 넘기지 말고 어깨는 수평으로 놔둔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게 아니고 그대로 외경 맞춘 상태에서 계속. 자, 이렇게 하면 앞에 가만히 중심 맞춰놓은 상태에서 엣지만 반대로 넘기면 계속 외경이 맞는 게 되니까 엣지각을 많이 확보하면서 턴도 계속 같이 할 수 있게 돼요. 자, 한번 가서 보죠.